비유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내가
이거 내 책이 내가 낙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그 부분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줄을 쫙 긋고요. 거기서 끝나시지 말고 그것을 이쪽 흰 종이에다가 옮겨 쓰는 거예요. 누가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이게 나한테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성경을 그 내가 선택한 그 부분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걸 이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멈추지는 않아요. 그 한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걸 여기다가 연계를 쓰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하느님 안에서 한 거지만 내가 말씀을 그냥 쭉 본 거예요. 기도는 이제부터예요. 지금 내가 쓴 것을 가지고, 자, 이게, 이 챕터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이 중에 하나를 읽고 실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내용 중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 25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읽다가, 자, 이걸 인상 깊은 대목이어도 좋아요. 어떤 구절이어도 좋고, 대목. 아까 같이 아빠가 호응을 이렇게 해줬을 때 한없이 울었다. 그러면 그 대목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질문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쓴 걸 가지고 질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죠? 하느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인상깊게 쓴 그걸 가지고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하더냐? 나는 누가 나에게 알몸이라고 하는 소리를 누구한테로부터 알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느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다 대상이 하느님한테 질문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멈추고, 이 질문이 중요한 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알잖아요.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건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질문을 하느님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좋은 땅. 제가 좋은 땅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다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예. 내가 알고 있는 거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질문을 한 거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 바꾼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한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하느님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답을 듣게 돼요. 그 질문을 한 두 개든 세 개든지 가지시고 그냥 저는 한 시간을 그냥 앉아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내려놓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머리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누구한테 던졌죠? 하느님께 던졌어요. 하느님 하셔야지 돼요. 질문을 던지고 졸아도 되고 그냥 그분 앞에, 자, 이게 바로 기도인데요. 그분 현존 앞에 나는 그분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 현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제가 설교자라면 저는 하나님의 현존을 연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인도자라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연속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맨발의 깔매 사진인데요. 니콜라에게 막 시민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그 현존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무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누우셔서 발을 갖고 잠깐 우리가 그런 것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해야지 되는 줄 아는데 아니고 발장난, 손장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제가 지금 수련을 받을 때 저희 수련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발 방에 들어가서 뭐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정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 앞에서 그분 의식을 하셔야죠.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한 시간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고 한 시간을 노리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성경을 중간에 하나 넣었으면 했는데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을 또 읽고 그 읽고 성경은 얘는 길으니까 질문거리가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그 부분이 작으니까 내가 몇 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나 두 개. 괜찮아요. 하나나 두 개의 질문을 다시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걸 쓰시고 그걸 질문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할 거 앉으시면서 정말 가능하다면 초를 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가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제 의식이 그러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한테 또 던지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 아까 똑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거. 의식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피정을 많이 해보지만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되게 아주 큰 것들을 많이 깨닫게 이렇게 오후에 또 한 차례 또 오후에 이렇게 한 번 더 하시고 한 10시 반쯤 시작을 해서 대개 한 5시 정도 끝나는 동안 세 번 정도 중간에 좀 쉬어주고 간식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정을 책을 가지고 하는데 많이들 되게 사실은 와서 나눔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피정을 하는데 많이 다니시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다니실 수 있을 때는 다니시는데 상황이 안 될 때는 내가 혼자서 하느님하고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존 앞에 너무 그리고 여기 대화하는 얘기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노르시는데 그분이 말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쪼갈쪼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을 때 밖에 학교 갔다 오거나 뭐 하거나 오면 아버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이랬어요.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정말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느님 소리인가 내 소리가 그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들려오는 대로 얘기하고 또 하고 이거 대화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 체험을 하나 나눠도 되죠? 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한테 이거는 그분이 듣는다는 걸 체험한 거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제가. 노래도 불러드려요. 질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옛날에 아버지 앞에서 막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막 불러드리고 나서 제가 이랬어요. 하느님
제가 정말 답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답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피정하는 법칙은 이해는 하셨죠? 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수녀님이 뭐 한 장 써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고 네. 챕터를 보고 내 마음에 와닿는 챕터를 딱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쭉 읽으면서 뭐 하라고 그랬죠? 네, 주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입지에다 옮겨 쓰시는 그 지금 와서 좋았던 거를 옮겨 쓰시고 그 옮겨 쓴 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질문을 만들어요. 하느님한테 질문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말씀드리고 머물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 현존 앞에 머물면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저는 많은 피정센터들이 사실 강사들이 부족하기는 한데 이 방법을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린 다음부터 어떤 자매님은 책을 가지고 피정센터에 그냥 가서 혼자 피정을 하세요. 전에는 저희가 명동에서 계속 했었는데 상황상 이제 그만 하게 됐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피정센터를 그냥 가셔서 이 방법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세요.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책을 쭉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게 신부님은 도대체 어떤 체험을 하셨길래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나오나 이런 거에 제가 초점이 이렇게 갔었어요. 우리도 다 체험을 하시죠. 사람들이 책을 다 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가슴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신부님은 어떤 체험을 하신 거지? 어떤 체험이 있길래 이분이 쓰는 이런 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더 썼던 게 아, 신부님은 이 당신 삶을 통해서 본인이 소중하다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나한테 와닿은 겁니다. 본인이 하느님이 그래서 귀하다는 체험을 한 겁니다. 아마 책을 읽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하느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지금 피카 체험 찾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신부님이고 이제 우리로 돌아왔어요. 나의 피크 체험을 찾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피크 체험 들어본 적 있나요? 피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절정을 말하는 거죠. 피크 타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아시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절정 체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살게 하는 그 체험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딱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게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럼 체험이 없었던 거 아니죠? 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피크 체험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자기도 모르게 그 피크 체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피크 체험을 내가 알거든요. 더 내 삶은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시고요. 아, 하느님과 나와 있었던 절정 체험이 뭐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음악을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5분 동안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행운이고요. 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늘 나와 함께 있다는데 더 이상 신하님은 나한테 그렇게 큰 이제 저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든든한 지원권을 탁 받은 느낌이었고 그날 이제 수도복을 입고 성당에 갔는데 기절한 일은 거기서 나타났어요. 강신 앞에 글라디오라스 꽃이 한 다발 꽂혀져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 하느님이 나한테 당신을 보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느낌 오시죠? 네. 이거 저한테 필끝이에요. 그 체험은 저한테 더 이상 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나가래든 말래든 그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전날 밥 먹을 때 죽을 상을 쓰고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아무 상관없이 밥을 먹고 즐겁게 밥을 먹고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누구예요? 제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신하님 나한테 말했잖아요. 두 달 동안 만나지 못할 저는 두 달을 즐겁게 지내고 신하님 면담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신하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을 얘기를 하니까 주님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 저한테 뭐 하라고 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다시 질문 드렸어요. 제가 주님이 말하는 거는 다 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의식이 안 돼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착한 주님이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건 저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이 삶 중에서 이렇게 있지만 저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그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줬어요. 네가 원한다면 난 늘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그리고 저는 네가 원한다는 말이 처음 이렇게 낯설게 들어왔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은 항상 그 질문을 하세요. 원하느냐 이렇게 좋은 걸 주면서 항상 묻는 게 원하느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때 그걸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주는 귀한 하느님. 그래서 이 피크 체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느님과 나 그걸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밖에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들어야 될 거는 사람들 질투 중에 제일 큰 질투가 뭔지 아시죠? 영적 질투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질투가 확 올라와요. 하느님 뭐야 나한테는 안 하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영적 체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모든 체험들은 우리를 위한 그 체험은 나를 위하여 들으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체험이 되어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적 그런 거를 공부를 할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탁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비록 저는 그 전까지 약간 내가 하느님 눈에 더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체험들이 모두를 위해 하느님에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 그걸 내려봤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담음이 없어요. 이런 귀한 체험들이 아마 잘 불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오로사도는 제가 바오로사도의 피크 체험이 뭔가 성경에 세 번이나 나온 대목이 있어요. 뭐죠? 바오로사도 하면? 네. 다마스커스 사건이 이분에게 피크 체험이에요. 뭐만 있으면 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피크 체험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분이 한 체험에 그게 영성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뭐냐면 거기 체험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오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이 하나인 거예요. 바울은 크리스찬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영성의 한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체험도 그걸 단순하게 내 거니까가 아니라 각자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찾아낸 것 되게 중요하고 못 참겠으면 이제 내 머리로 막 이렇게 해보는데 안 찾으면 질문하세요. 저는 아직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질문하세요. 하느님, 당신이 저한테 보여준 것 중에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절정 체험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세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렸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많았는데요. 막내였어요. 이 집에 막내. 한 8명 중에서 막내. 집에서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없는 거를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집이 조금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오빠 주머니 털어도 돈 나오고 언니 주머니 만져도 돈 나오고 이렇게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양반이 하는 방법이 다 그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 근데 이분이 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날도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이렇게 동, 집으로 걸어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약간 자기도 모르게 그 뭐에 대한 그 외로움 그런 거잖아요.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그 애기에게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훔친 돈으로 산 이것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분 변화가 되는데 나 여기 있어. 하느님 소리죠. 그 아이가 커서 그 의미를 알아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 표현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고 더 이상 남의 걸 훔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걸 기억해내면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하기 싫어요. 그걸 할 때까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그걸 알아차릴 순간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 오빠가 대학생 오빠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인양반이 대학생쯤 되었을 때 오빠가 얘기했어요. 어느 날부터 넌 달라졌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널 어떻게 돼? 그전에는 신부름도 막 시키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막 바뀐 거예요. 손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넌 그때 기억을 캐내면서 오빠가 그 이후부터 본인도 그건 아주 꼬맹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나로서 쓰게 된 그날 또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아주 귀한다는 체험을 하게 된 그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으면 쓸데없는 일들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해라 안 해라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체험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남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지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걸 찾아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께 청해서 찾아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낸다면 그것을 자꾸 떠올리시고 그 안에 있는 아까 바울 사도가 그와 크리스찬과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면 영적인 굉장히 큰 그
오늘 약상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책 나쁜 약도 있고 좋은 약도 있겠지만 책이 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 네, 저도 고백성사인 줄 알았어요. 신앙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고백성사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신앙인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이다 이런. 네. 제가 그걸 지난번에 메모를 해놔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하,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고백성사 물론 맞아요. 보편적으로 맞는 건데 실제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 체험 아니고요. 이런 소리 어디서 못 들어봤을 텐데 그래도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있었던 어떤 수사님이 어떤 수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본인은 더 큰일 났잖아요. 하느님한테.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사장님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저희들이 잘하는데 하느님 얘기하세요. 그러고 빨리 얘기 안 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쳤어요. 근데 인양반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성경책에 You are already clean 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3절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제 의식을 다 드러났어요. 하느님이 이미 너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지 않게 됐어요. 누굴 좋아했다는 거 아니고요. 저한테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되게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걱정하면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 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걱정이 깨끗이 날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 깨끗이 없어졌어요. 제가 체험하는 건 말씀이 인간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책이 영혼의 약상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책 물론 그래요. 그런 부분 있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린 게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중간에 그냥 넣었던 말씀이고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치료적 기능이 있는데 5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은 거울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이 뭔지 아시죠? 나를 마주보게 만들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마주보게 돼요. 책 안에서. 아까 아주 특별한 순간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도 남들의 말들에 의해서 내가 할머니인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거를 보는 순간 그 거울 기능이 있어서 그걸 딱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 거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영적 지도에서 제일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나를 딱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영적 지도자는 그저 나를 딱 대면시키면 돼요. 너 여기 고쳐, 어디 고쳐, 머리가 가는데 이렇게 삐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울을 딱 보여주면 그대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능이 거울 기능인데 책이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나를 딱 보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마중물 기능이라는 거. 마중물 뭔지 아시죠? 네, 옛날에 펌프 많이 해보셨죠? 거기에 그것이 나도 어떤 소스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고 올라와요. 그 좋은 책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마주쳐서 나오면서 나를 바랍게 만들어줘요. 자, 천원기는 아시겠죠? 그걸 보는 순간 어떤 거는 본다는 사실만으로 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낫게 돼요.
체험을 해보실 텐데 이 상황을 아까 얘기들은 누가 너를 알몸이라고 하고 이거를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래 나는 다 있는 그대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각이 딱 되는 거예요. 처방 기능이죠. 심리적 보호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낫고 싶은데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갈 때 그 정신 상담가들이 제일 쉽는 게 뭐냐면 나으러 와가지고는 안 가르쳐준대. 이해하세요? 알아맞혀봐 이러고 안 가르쳐준대. 근데 어떻게 알아맞혀? 표현해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책은 심리적 보호기능이라고 하는 게 책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하면 그래 나도 그래 이거예요. 안심하고 나를 그냥 나도 그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어떤 거 있었는데 말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 원래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나를 해지하게 되잖아요. 심리적 보호기능은 그거예요. 나를 그냥 해지를 시켜.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장된 표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카타르시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건 마음이 정화되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내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 상복이 조금 적인데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스스로 알게. 책을 좋은 책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결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관계 촉진기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좋은 책들을 접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다 귀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 약간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제가 생각할 때 다 훌륭해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그걸 제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든 안 하든 제 안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좋은 책들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